하나님 앞에 주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는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471장 드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남길이 교회 목사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여 속하셨네 내가 주님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주 주장 주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44년 1월 24일입니다 네. 이제 18년 3월 1일 날 아침 9시 5분에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 제하고는 제가 50대 초반에 만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는데 심지어 그 제 집사람 그 생년월일하고 제 중년로 번호가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참 그 만나게 하신 이후로 집사람은 만나는 순간에는 절에 다니는 보살이었어요. 보살 가운데서도 아주 그 좀 영역이 있는 그런 그 보살이었는데 제를 만나는 순간 그 법복을 벗고 목탁 그 다음에 불교에 관한 모든 책들 다 후배에게 물려주고 성경 한 권 사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세례를 2001년 4월 15일 그 부활절날 남길이 교회 그때 담임으로 계시던 박상현 목사님한테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렇게 세례 받았다고 기록을 했는데 그렇게 늦게 예수를 믿다 보니까 뭔가 그 이렇게 노력하면서 알려고 했던 거는 저는 몰랐습니다. 가고 나서 짐 정리를 하다 보니까 노트인데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게 목사님 교체가 아니고 사모님 교체예요? 그런 거구나. 와. 그래서 제가 참 집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 백 목사는 오래도록 같이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알지만은 그야말로 마음도 참 하늘같이 네, 넓고 포용하고 남에게 절대 진짜 늘 웃으시고 싫은 소리 하지도 않고 항상 웃으면서 모든 일을 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았던 집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병원 생활을 한 4년 하는 동안에 제 딴에 한다고 했지만은 어떤 때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당신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면 안 되겠나 나는 얘기도 해뒀어요. 그 얘기했던 것도 너무 죄스럽고 마음이 아파서 정신이 조금 돌아왔을 때는 내가 그렇게 말한 건 내 본심 아닌 거 알지? 난 당신을 사랑하면 그때는 이제 이 폐렴이 심해가지고 삽관을 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입신용으로 그만하는데 나도 하는 표정을 지었던 그 집사람 모습이 지금 그래서 그 집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어 가지고 지은 집이 이 집입니다. 그렇죠. 늘 자랑하시고 근데 이 집에 지을 때는 김상영이가 짓고 있을 때 와가지고 김 목사 수고한다 하고 얘기하고 앉아있던 그 집사람이
막상 집이 완성되고 나서는 발도 못 들어나 본기 너무 마음 아프고 가슴 그래요. 아파서 지금도 저는 집사람 욕을 하늘 제가 방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부부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참 행복합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같지 않고 참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싫은 소리 할 때도 있습니다. 절대 그게 하루를 지나지 않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가 지기 전에 모든 것을 해결하라는 그 말씀대로 절대 집사람 가고 3월 3일 날 이제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고 그 이후에 3월 23일 날 사망신고를 하고 나니까 그야말로 어려 보험이고 뭐고 모든 데서 집사람 석자가 없더라고요. 그 아픈 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들 살아계실 동안에 정말 정말 아무리 힘들고 하더라도 내 남편이 내 마누라가 마음 아파할 수 있는 것은 절대 말로 표현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해서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네. 그래요. 네.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저는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믿음의 고 김종인 사모님의 추도 예배를 통하여 엄숙히 머리를 숙인 유족과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